요즘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편리해서 자주 이용을 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른바 짝퉁을 정품이라 속이고 팔거나 돈만 받아 가로채는 사이트도 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 취재했습니다. 대학생 조모 씨는 지난 8월 중순 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명 브랜드의 운동화를 샀는데 물건을 받아보니 바느질이 엉성한 짝퉁이었습니다. 곧바로 반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품 신청을 하고 난 뒤에 제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냐고 글을 남겼을 때 답글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적혀진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연결이 안 되고. 해당 사이트는 폐쇄됐고 피해자들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피해 사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판매자는 경찰에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매자는 법적 처벌을 받겠지만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피규어 판매 사이트 또한 판매자가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거나 환불해주지 않아 최근 보름 동안 소비자원으로 130여 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구매 전 판매 사이트를 꼼꼼히 검색해보고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는 사이트는 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해당 사업자의 신고나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을 해보고 이제 주문할 때에는 가급적 신용카드나 그 현금 결제대금 예치 서비스를 이용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른바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할인 행사를 강조하는 요즘 사기성 짙은 인터넷 사이트가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